37절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가로되 너희가 이 폐간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나라의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늙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을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서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대답이 없어요.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까? 아멘. 아멘. 한번 합니다.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까? 아멘. 아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부흥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살다, 생명을 갖다, 또 소생되다, 생기가 있다, 또 생명이나 건강을 되찾다라는 그런 뜻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에 원본이죠. 원본. 그 형상으로 되찾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뭐 물건을 사고 그러면은 처음에 새 거잖아요. 네? 좋은 차네요. 그 원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형상에서 너무 망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부흥이라는 것은 리바이벌이거든요. 생명을 다시 갖게 되고 예? 살아있다는 것이고 건강을 되찾는 것이고 이건 부흥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적인 역사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인간 작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려거나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흥에 있는 곳에 뭐가 있는지는 알아볼 수가 있어요. 부흥이 있었던 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부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곱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영어로 많이 보니까 계속 지난주에 묵상했거든요. 어제도 부흥의 기도를 하는 곳에 갔었어요. 그래서 리바이벌. 계속 한 주간. 제가 영국에서 30년 동안 기도한 것이 부흥입니다. 리바이벌입니다. 영국과 유럽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영적인 대각성을 허락해 주세요. 그거거든요. 리바이벌 스펠링 알죠? R-E-V-I-V-A-A 일곱. 단어죠. 이걸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 이메일 주소가 globalrevival91@gmail.com. 사람들이 91이 뭔지 몰라요. 우리 한국말로 뭐죠? 구원, 구원이야. 구원. 그래서 globalrevival91@gmail.com이고요. 그 다음에 저 유튜브가 globalrevivaltv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부흥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전 세계를 네 교구로 삼아라.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초대교회 때 부흥이 임했어요. 예루살렘에 부흥이 임했거든요. 예루살렘 인구가 8만 명인데 8만 명 중에서 4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4만 명. 대단한 겁니다. 4만 명이요. 50%가 예수 믿고 예루살렘에요. 한번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의심하고요. 또 말씀 역사하니까 5,000명이 의심하고요. 뭐 거의
한두 시간 안에 만 명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니까요.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을 경험하기로 원해요. 1904년 10월 31일 날 부흥이 시작되는데 어디에서요? 웨일즈에서. 그래서 웨일즈 부흥이라고 그러고 웨일즈 대부흥이라고 그럽니다. Great Revival. 대부흥인데 에반 로버트 이 사람이요. 26살이었어요. 15년 동안 영국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특별히 웨일즈 땅에 10만 명의 영혼들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영국 전역에 20만 명이 예수 믿게 됩니다. 근데 세상 신문에서요. 이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몇 명 영접했어요. 그래서 뭐 345명, 뭐 402명. 세상 신문에 매일같이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야, 그 신문이 거기 있습니다. 웨일즈에 가보면은 하노버 교회라고 있어요. 모리아 교회. 하노버 교회는 그 토마스 교수로 봤으면 교회고요. 모리아 교회 가보면은 소환지 근처에 보면은 오늘은 예수 영접한 사람이 몇 명입니다. 이 한 2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고 세상 신문에 기록을 해놓는다니까요. 야, 이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영접한 것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아, 엄청난 게 대단한 겁니다. 역사에.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예수 영접한 사람들 숫자를 기록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같이 소개를 하고 그러는데요. 역사가 나타나요. 부흥이면서요. 부흥이마니까요. 사람들이요. 인생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요. 술을 안 마시게 돼요. 그래서 술집들이 문을 닫습니다. 예? 웨일즈의 술집들이 문을 닫고요. 그리고 웨일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슨 스포츠인지 아세요? 럭비입니다. 럭비. 럭비 게임이 주일날 취소가 돼요. 어떻게 럭비 게임을 안 하게 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가야 된다고 럭비 게임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취소가 돼요. 놀란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우리가 부흥이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부터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부흥이 임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부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 됩니다. 첫 번째 일곱 가지인데, 첫 번째는 repentance, 회개입니다. 회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부흥의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회개. 부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부흥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부흥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오늘 부흥이 있는 곳에 일곱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회개예요. 회개가 없는 부흥은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회개가 있는 곳에 반드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반응이 회개로 반응하는 거예요. 회개로.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였죠? 회개하라.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가라사대. 물세례 받고 나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노라. 라고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의 설교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신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첫 번째 설교라고 무슨 설교할 것 같아요? 중요한 설교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 설교예요. 회개 설교.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이요. 이 만약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오리니 엘리야가 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준비시킨 분이라. 엘리야가 누구라면 예수님이 그래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 그래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에요. 말라기서에 말했던 엘리야예요. 근데 세례 요한보다 이 땅에서 큰 자가 없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청나라 가보세요. 얼마나 상급이 많은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요, 그 죄 짓는 것이 하나 다 감옥에 있을 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한마디 물어. 그게 한번 죄라고 좀 볼 수도 있죠. 근데 세례 요한은 거의 뭐 잘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냥 아주 작고 굵게 살다가 총을 나갔을 뿐이에요. 목 잘려가지고 수배당했죠.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으니. 세례 요한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근데 유대 광야에서 설교하니까요. 사람들이요. 회개 설교하러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람들이 다 회개 설교를 어디로 와요? 광야로. 광야로. 여러분 좋은 건물이 아니고요. 에어컨 펑펑 있고 뭐 따뜻한 뭐 난로가 있고 막 너무 시설 좋은 그런 곳이 아니고요. 광야로 사람들이 회개 설교 들으러 갔다니까요. 그리고 설교 듣고 나서 요단강 붙으니까 광야가 요단강 붙어 있거든요. 바로 요단강에서 물 세례도 받고. 대단한 겁니다. 이게요. 회개하는 곳에 뭐가 있다면 부흥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부흥의 문을 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부흥의 문을 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합시다. 당신이 회개함으로 부흥의 문이 열립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당신이 회개함으로 부흥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부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누구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누구라면?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라면? 정말 거듭난 사람이 기도할 때 뭐가 온다면 그 땅을 고친다는 것이 부흥이 만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한다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라는 것은요. 180도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합당한 열매까지 맺게 되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고 죄를 사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흥은 믿는 자들이 회개 기도하면 부흥의 문을 열게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흥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대부흥도 에바 노먼트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부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이 오는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죠. 1월 달이에요. 이번 1월 달 이쯤에 평양이 대부흥이 임하거든요. 미국의 하비 선교사가요. 조선 사람들을 깔봤어요. 업신여겼어요.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있죠. 주일날 그때 문이 열렸대요. 문이 열린 이유가 시장통에 문이 열렸는데 보리나 쌀이나 콩 같은 거 파는 사람들 있죠. 게 같은 거 그걸 파는 사람들이 평일날 사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져가세요. 이렇게 고봉으로 이렇게 딱 줘야 되는데 그냥 제껴줬다는 거. 이거 가져가세요. 저거 가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해가지고 그래서 시장 문이 열렸대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하디 선교사의 회개 부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에반 로버트의 회개 외지의 대부흥이 오는 거예요. 평양 부흥이 아니고 평양 대부흥이라 그래요. 그 평양에 임했던 그 부흥을 통해가지고요. 교회가 시작되고요. 선교사들 파송되고요. 이기풍기 선교사가 제주도로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왜요?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변하고 내 개인도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이 민족이 변화받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종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간구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서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습니다. 이 범죄함을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외국에 사는 느헤미야가요 나의 죄 나의 아비의 죄 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니까요. 52일 만에요. 에르선의 성벽을 수축시킵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누구를 통해서요?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회복시키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에도 보면 1절부터 3절 보면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막힌담이 있느니 그 막힌담은 너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 죄악을 어떻게 푸는 거예요? 막힌담을 어떻게 여는 거예요? 회개하면요 구멍이 뻥 뚫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부흥을 허락합니다. 초대교회 때 부흥은 회개의 부흥이에요. 회개의 부흥. 회개가 일어나니까 부흥이 많은 거예요. 옆 사람들 축복합시다. 내가 먼저 회개하랍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내가 먼저 회개하랍니다. 아멘. 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저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대신해서 회개까지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식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내 남편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내 아내의 죄를 대신해서, 내 부모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내 개인의 삶, 가정 회복이 되고 민족이 회복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둘째는요, 부흥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면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이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요. 회개와 함께 임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있죠. 베드로 사도가 계집종이 당신 저 마피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해요. 저주까지 하겠어. 내가 아니야 모른다고. 제자들도 무서워가지고요. 문을 꽉 잠그고 숨어서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요. 마가드라방에서 베드로와 함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요. 그렇게 사람들이 무서웠는데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로 나가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요. 마이크 시스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육성으로 설교했는데 몇 명이 회심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3,000명.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3,000명 많은 숫자예요. 어제도 한 2, 3,000명 온 것 같아요. 엄청 많더라고, 사람들. 근데요, 그 마이크 뻥뻥 시선 해놓고 거기 돼 있거든요. 어제 그 웸블리 아레나에서. 그런데도요, 이게 회심하는 게 얼마 안 나타나요. 근데 3,000명이 회심했어요. 왜? 이 성령이, 성령은요, 우리를 그 회개시키는 만들어요. 성령 역사니까. 그래서 3,000명이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까지 다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뒤집어지는 것은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 받고 교회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옛날 수담배 그대로 하고요. 옛날 나쁜 짓 그대로 하고요. 변화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이 3,000명이 성령 받았어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흥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친히 역사를 주셔서 부흥이 많은 저 여러분들 지금 지금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한테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은 것 듣지 못하노라. 근데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라 그러거든요. 제자는 누구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12명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 받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못했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수기도 하니까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바울사도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바울사도는 성령이 그때 역사에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지만도 그래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단들끼리 막 이렇게 부딪히는 신학적인 부딪힘이 있어요. 장로교회나 그 전통교회에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라고 대답해요. 근데 그 감리교 있죠. 감리교 조한 웨슬리도 그렇고 오순절 교회 있죠. 순복음이나 모든 펜타코스 교회에서는 아니야. 예수라고 예수를 주라고 신했어도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을 두번 받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이제 신학교에서는 막 계속 이제 소아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조한 웨슬리도 예수를 주라고 신해가지고 목사수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2년 선교로 갑니다. 2년 동안 미국에서 존 웨슬리가 선교로 갔는데 철저하게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배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달라요. 성령이 사람인 거예요. 근데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가지고 요한 웨슬리를 초청을 해요. 런던 동쪽에 엘드게이트 그쪽에서 집회가 있으니까 와서 말씀 들으라 그래요. 목사이고 선교사에 있던 요한 웨슬리가 거기에 참석을 해요. 그때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반. 내가 스텝사를 갔다가 요한 웨슬리의 부흥에 대해서 눈물 썩인 날짜와 시간을 기억합니다. 이 사람이요. 이 설교를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영어로 뭐라고 My heart is so shaken. 그렇게 나와요. 마음이 막 떨리면서 그때 패기가 터져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뭐라 그러잖아요. 그때 자기가 성령 받았어요. 옛날에 목사였고 선교사가 됐는데 그때서 성령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역이 달라집니다. 성령 받은 요한을 쓸래가 그래서 주장하는 거 현재 주장하는 것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안수기도 해줘요. 그리고 12명이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내가 성령을 보낼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세요.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예수님하고 식사도 하고 같이 있는지 아세요? 이 흉터도 다 있었어요. 손에 발에 이 가슴에도 십자가 못 박게 죽을 때 흉터들 다 아직 도마한테 보여주기도 하죠. 돌아가시고 나서 40일 동안 같이 땅에 있다가 예수님이 승천합니다. 올라가요. 감람산에서 올라가고 10일 후에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동안 그 제자들이 성령 없이 살다가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펜타코스, 펜타는 그래서 50, 50, 50. 50일 만에 성령이 나타나요. 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유월절이에요, 그때가.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예? 500명.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는 걸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500명 중에서 380명은 어디 가버렸어요? 120명만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오염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그 장소에? 이 마가다락방 가보세요. 장소는 없습니다. 몇 명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120명만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회개해서 죄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반대가 뭐죠? 불이죠. 불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라고 기억하는데, 성령이 우리한테 책망하는 잣대가 있어요. 잣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야. 이게 잣대입니다. 그래서 잣대로 인해서 예수 십자가를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죄로 되고, 그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의로운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심판을 면하는 자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죄악에서, 부주에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왜 종교인들한테 미움받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 아빠 그렇게 기도해.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건데 아바 아버지 하니까 막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령이 있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사역할 때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돌아가실 때도 성령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도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올 때도 성령으로 같이 오십니다. 이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역하셨어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옆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성령 받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성령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다 받으셨죠?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매일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제가 삼기도 할 때 거의 막 한 시간 좀 넘게 하거든요. 그러면 뭐 다른 기도 안 나고요. 아버지만 불러야 하는 거나. 아버지 물어봐봐. 소리가 엄청 그 산에서는 그렇게 아버지 크게 부르면요, 옆집에 뭐 경찰분도 난다 그 옛날에서 왜 이렇게 소리 크게 부르냐고. 근데 산에서는 누가 그 신고 안 해요. 영국 올 그 내게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게 성령이 도우시니까 아버지 한번 부르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아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부흥이 있는 곳이 뭐가 있다고요?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사람들한테 임하는 거예요. 셋째는요, 부흥이 있는 곳에 뭐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보니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 나라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느니라. 부흥이 많은 곳에 뭐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요. 이제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에요. 초대교회 때 일어난 부흥은요. 말씀의 부흥이에요. 말씀의 부흥. 제 성경책이요. 뭐, 막 30년 이상 보니까 막 눈물이 막 흘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뜨거워졌어요. 나중에 그 가족 성경인데도 가족 성경이 가족이라 달아먹대요. 그래서 한국에, 작년인가 가서 가죽만 이렇게 오더를 했어요. 그리고 오더 그 가죽을 또 다시 한번 입혔어요. 가죽인데도 달아지더라고. 한 30년 보니까요. 근데요 말씀이 꿀맛처럼 달아요. 예.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한테 임해야 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말씀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이런 성인 것만 보고 있으라면 체온이 좋겠어요.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우리 가지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3천명이라는 거예요. 말씀. 8만 명의 그 예루살렘 인구 중에서 4만 명이 예수 믿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게 돼서 부흥이 예루살렘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도지 나눠진 이유가 이 전도지 속에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영국 사람들한테 나눠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더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물어요. 와셔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뭘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찔립니다. 그래서 뭐하는 회개를 시켜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 관절을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마음이 뭐 말씀이 뭐한다고 찔러 말씀이 말씀 우리 마음이 찔린대 쫓기기까지 한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받으세요. 할렐루야.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야. 내 삶의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에요. 말씀이 꿀맛처럼 달고 말씀 보면 너무 복이 돼.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뭐하라고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마태복음 4장 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부터 말씀이 들리시기 전에 추워드리겠습니다. 성경 전체가요. 3만 천 개 이상의 성경 구절로 되어 있어요. 그걸 갖다 로고스라고 해요. 모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심령 골수 관절을 쪼개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기도 하고 우리 순간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게 레마라 그래요. 레마. 레마는요. 레마는 바로 그 상황과 그 시기에 완전히 내게 주신 지금 살아있는 말씀. 그게 레마예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내가 레마를 받아야 돼요. 살아의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도 여러분 레마가 임하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설교 잘 들어가지고 인생이 바꿔졌다니까요. 베드로가 길거리에서 설교하는 게 3,000명이 완전 인생이 바꿔졌어요. 3,000명이. 아마 3,000명이 더 이상 들었을 거예요. 설교를. 그 중에서 한 3,000명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레마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아니하면 영적인 기아가 돼요. 영적인 기아가 뭐냐? 아주 막 죽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 먹으면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성경 말씀을 3일 정도 안 봤는데도 아 살만합니다 라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3일 정도 성경을 안 봤는데도 괜찮다. 네,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성경을 하루에 성경을 매일같이 안 보면 너무 고통스럽다 한다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못 들고 그래서 성경을 안 보면 고통스러워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 안 봤는데도 괜찮다고 막 예수 정확히 못 만난 사람이야.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성경을 3일 정도도 안 봤는데도 살만해요. 그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3일 동안 밥 안 먹어봐요. 뭘 찾아요? 뭘 그 찾아요? 밥 찾아요. 어제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으니까 유업이가 엄청 배가 고팠대요. 어제 이제 11시 출발했는데 9시까지 밥 먹을 이제 그 안에서 뭘 파는데 너무 비싸. 근데 또 유업이는 카드가 없어서 현금으로 또 팔지도 않더래. 배가 고프니까 뭘 찾아? 음식을 찾잖아요. 음식을.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3일 동안 안 먹은데도 아 괜찮아 살만해. 큰일 날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 만나면요 그러지 않아요. 저 오래전에 우리 큰 형님이 화진포 회사 때 근처에 별장 하나 사놔가지고 그 때문에 제가 이제 결혼까지 하고 그랬대요. 강원도에서 우리 인조사모하고. 근데 목사 세 명이요 수영하고 재밌게 하는데 말씀을 좀 안 받는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말씀 안 받고 수영만 하고 놀기만 놀거나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죠? 성경 안 보고 말씀 안 보고 놀아라 그러니까요. 와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우리가 목사기 목사기 맞다. 외국 목사들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 거기서 그냥 이렇게 물어봐서 혹시 강원도에 기도원이 많이 있다는데 어디 기도원 없어요? 예. 우리 성경 스스로 보고 예배도 참석하려고 저 산에 십자가 하나 있대. 저기 기도원 같다고. 그래서 가게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 그랬죠. 근데 이게요. 말씀만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총이 임하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옆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말씀 안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말씀 안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아멘. 밥 안 먹어봐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그랬는데 그런데 왜 말씀 안 먹냐 이거예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완전 기아 상태예요.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훅 넘어져요. 틀면 꼬그라진다니까요. 왜? 밥을 안 먹어가지고 무슨 밥? 영의 양식, 영적인 밥, 말씀을 안 먹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디모데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서 나온다면 성경으로 나왔대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통해서요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요 그때부터 부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어제 우리가 말씀 임했죠? 그럼 오늘도 말씀 임해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임하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 임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 뭐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6천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큰 어둠의 시기가 뭐 중세 시대가 어둡다 그러지만요, 아니에요.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 400년 있죠. 하나님이 말씀 안 줘요. 400년 동안 구약 말라기하고 예수님 나타나기 태어나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음성이 없어요. 가장 어둠의 이 시기가 하나님이 음성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못 받으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아프리카 오래 전에 갔는데 호텔에 이제 예약해서 호텔에 갔는데 호텔이 카운터 하는 데가 좀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뭐 일하는 자매가 성경을 얼마나 깊이 보고 있는지 몰라서 헬로 이렇게 손가락 흔드는 못 봐요. 내 평생에 그렇게 성경을 깊이 쏙 들어간 사람인데 처음 본 것 같아.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은혜롭게 보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내가 이렇게 헬로 하면 좀 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살짝 와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그 있잖아요. 거기서 한 5분 더 기다려줬어요. 성경 더 바라고 다시 이제 나가죠. 헬로 이렇게 하니까 헬로 이제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5분 전에 온 거 알아? 그러니까 맞었네. 이게 3주일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누가 온지도 모르더라니까 사람이. 이게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다는 그런 복이 되는 그런 역사 임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예, 남자들이 예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5천 명 예수 연대는 거예요. 한순간에. 3,000명이 예수 영접하고요. 이제 5,000명이 예수 영접해요. 언제?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5,000명이 예수 영접하고요. 초대교회 때 말씀을 통해서 대부흥이 일어났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국과 유럽에 다시 한번 영적인 대강성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할게요. 네 번째는요. 기도로 기적을 보기로 원해요. 기도로. 요거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죠? 하나 말씀이에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따라합시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 그렇게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까 뭐 간절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도 많이 해보세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고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 기도를 통해 가지고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배 들을 때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그 전에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는 4W가 있어야 한다네. 4W. 첫 번째 웰컴이 있어요. 환영, 환영. 오면은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국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교회 후 뒤편에 좀 빨리 온 사람들 커피 티 마시게끔 웰컴 하는 그곳에 미리 와가지고 티피 꺼면서 서로 웰컴 하더라고요. 서로 교제 나누는 거예요. 웰컴. 그 다음에 워십. 찬양이 있는 거예요. W. 그 다음 3가 워드가 있어요. 워드. 말씀 있어요. 말씀. 네 번째가 위트니스. 위트니스 뭐죠? 기도로. 기도로 서로 증거하는 거예요. 기도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4W, Welcome, Worship, Word, Witness 이 네 가지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기적과 표적이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요. 6.5살짜리 흑인애가 하나 나왔는데 그 엄마와 같이 나왔어요. 근데 아이 이름이 욥이에요. 욥. 혹시 욥이라는 이름 본 적 있어요? 욥? 많이 못 봤잖아요. 성경에 욥이 얼마나 고생을 해요. 나중에 갑절로 복을 받지만. 그래서 엄마한테 이름을 욥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름을 사무엘로 바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 레지스터 오피스에서 이름을 욥에서 사무엘로 바꿨어요. 3일로 바꿔가지고, 이 아이 있죠? AI가 이제, 벙어리고 귀머거리기 때문에, 그, 디세이블 그 특수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예배 순서에 아예 넣을 정도 있으니까, 예배 할 때마다 이 아이가 꼬마니까, 내 손으로 입하고 길다리 잡아요. 이렇게. 길다리 잡으면서, 에바다! 그러면서, 에바다 뭐죠? 열려라! 이렇게.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온 성도들 손을 내밀어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한 6개월을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어떤 일이 있었다면 자기 엄마 옆에 자리에 가더니 입이 열려 부린 거예요. Mommy, give me water, please. 엄마 물 좀 주세요. 그 소리가 나왔네. 아니 교회에 막 나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요. 기도를 계속 한 6개월 쌓으니까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2년 전에, 3년 전에 나왔던 그 리디아라는 여자 있어요. 그 자매 계속 기도해 주니까 아주 좋아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못 나보는데 이게요. 기도하니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벌써 자라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뭐 직장 잡았을 거야 아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고요? 동일하세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살아 역사하신 이름이에요. 그 살아계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준다니까요. 부흥이 있는 곳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흥이 있는 곳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인생들이 변화받고요. 또 술을 끊게 되고 담배 끊게 되고 아주 중독에서 자유받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요. 그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기도의 부흥이 임하세요라고 축복합시다. 기도의 부흥이 임하세요. 다섯 번째는요. 찬양과 경배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찬양이 있었어요. 부흥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찬양과 경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유대인들이요,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찬송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청구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마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하는 삶을 사세요. 저는 차를 운전할 때, 걸어갈 때, 버스 탔을 때 찬양해. 기도실에서 찬양하고요. 뭐 아니, 화장실에서 찬양하고 샤워할 때도 찬양하고 계속 찬양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양하면서 또 기도를 해요. 찬양과 경배가 회복이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이 살아나야 돼요. 찬양은 뭐고 경배가 뭔가라고 누가 물어봐요. 찬양은 좀 빠르고 에너지가 넘치고 뭐 그것도 맞는 게 있어요. 경배는 좀 느리고 묵상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비슷하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니고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Praise, exalt him, adore him, proclaim him. 이게 찬양이에요. 경배는 뭐라면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한테 무슨 일을 행했으며 감사를 표현하는 이게 경배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우리가 호사안나 호사안나 하잖아요. 그 찬양이고 경배는 give thanks 그 지금 감사하는 것, 그 경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찬양과 경배가 계속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뭐지? 할렐루 두 단어가 하나가 되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는 예, 그 두 단어를 같이 합한 거고요. 할렐루가 praise 영어로 praise. 야는 야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praise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당신은 할렐루야 사람입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할렐루야 사람입니다. 다른 말은 뭐죠? 당신은 찬양의 사람이랍니다. 아,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야. 아, 네. 할렐루야 뜻이 praise 야훼, praise 가시예요. 부흥이 임하면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회복이 돼요. 정말 찬양한 사람으로 경배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시편 95편 6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우리를 지었대. 그래서 하나님 경배하는 거야. 경배. 우리가 찬양과 경배가 임했다면 벌써 부흥이 임한 거예요. 늘 경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 그래서 자기가 악기까지 다루면서 하면 정말 좋습니다. 기타 쓴 사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키보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집에 키보드 있으세요? 이거 하면서 찬양하세요. 경배하시는 거예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어쨌든 자동으로 어떤 찬양이 나와요. 신기해요. 어떤 그 상황에 맞게끔 성령께서 주신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부르는 거예요. 경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요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말이 있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 나오는 말이면 중요한 말이지 않겠어요? 뭐라고 그런다면 이스라엘 중에서 찬양 잘하는 나 다윗 그럽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는 자. 자기 목동이었는데 왕으로 삼아줬대. 높이 올리는 자. 이걸 고백해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음받은 자. 형들 7명이 있었는데 자기 막내 아들이잖아요. 근데 형들이 기름을 받아야 될 건데 근데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예서가 장자권을 받았는데 안 그러고 야곱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사무엘을 통해서요. 세 번째 중요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많았다 그래요. 노래 잘했대. 노래 잘했다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니고
정말 늘 찬양하는 것을 즐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서 반 정도가 다윗은 씁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가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흠향받기를 원하십니다.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교제와 함께 믿는 자가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예? 교제가 필요해요.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흥이 있는 곳에 펠로십이 있어요. 교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전 안에서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막 더 오는 거예요. 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모였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었고요. 음식을 먹어요. 음식. 날마다 모이는 것이 교제입니다. 사람이요, 매일같이 만나야지만 좀 정이 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다 그러니 한국 속담이 이웃이 더 나은 거예요. 왜? 매일마다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들은 매일같이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만났을 때 떡을 뗐다는 거예요. 음식이 중요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음식이 있었어요. 말씀이 선포됐고요. 그 다음에 오병의 기적으로 떡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들도 이렇게 음식을 주지 않습니까? 복된 교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만나지 않으면 서로 간에 멀어져요. 성도 간의 교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Fellowship of Saint. 그래서 새신자들은 우리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은 새신자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친구가 돼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 정책을 하더라고요. 그냥 갔는데 아무런 반겨주지 않고 바늘방석 갖고 그러면 완전 막 다음 주 안 와요. 근데 왔는데 누가 왔니 그러면서 전화번호도 손을 쭉 받고 전화도 해주고 교제를 하니까 이걸 그 페로시를 통해서요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 새신자들이 정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웰컴이라 그러거든요. 성도들을 갖다가 환영해 준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싸미 자매라고 있어요. 술하고 담배하고 마약하고 험악했던 자매예요. 그 자매가요 친구들이 다 담배하고 마약하고 그런 사람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2년 됐네. 2년 전에 길거리 있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복음전 하는데 복음전 펑펑 우는 거예요. 성이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방 가고 기도해주고 그 집 청소해주고 그러니까요 이거 페로시 통해서요 이 사람이요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교제를 나눈 거예요. 어제도 그 부흥집회를 같이 갔다 온 거예요. 얼마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 정착하고 매주마다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 각 부분이라. 예수의 몸이라는 거 우리가 이 손가락 하나 아프잖아 이게. 그러면 이 손가락 갖다 네 왜 아파 그래 잘라가지고 네 병원에 가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손가락 하나 때문에 온 몸이 발과 손이 다른 온 몸이 병원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어제 매일마다 뭐 하루에 한두 번 이상씩 기도한 분이 곽선희 권사님이에요. 권사님께 어제 하니까 목사님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 그러더라고요. 아 얼마나 좋은지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해 오늘 아침 전화하니까 아파요. 어떡해. 너무 아프대.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기도해 그랬어요. 그 진통제를 먹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 한 몸. 우리 옆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기 때문에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요. 누가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요. 코로나 현상 같은 것이 또 나올 겁니다. 더 심하게 나올 거예요. 전 세계가 코로나가 와서 팬데믹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전 세계가 어떤 일이 있었죠? 서로 못 만나게 해요. 인사도 못하게 해요. 허크도 못하게 해요. 아니, 얼굴을 못 보게 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게 뭐예요? 교제를 못하니까, 교제. 교제를 못하니까 어떤 사람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코로나 때 많이 자살했습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요, 범행임에 그 한참 한 그 기록이 나왔거든요. 2020년도 같아요. 2년 전이죠. 만 2년 전에. 코로나 죽은 사람이 3,000명이 돼요. 우울증, 자살로 죽은 사람이 1,500명이 넘었을 때. 하, 그렇게. 코로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있지만도, 그 간접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사람은 못 만나고, 교제권이 없어지고, 우리는 너무 외롭고, 우울증 감도 있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 많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거의 한 2년 반, 3년 기간 안에 우리가 몇만 국 다니지 말아요. 20만 가구를 우리가 방문했어요. 전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뭐, 웨일즈, 잉글랜드, 간곳 없이 간곳마다 전두지 집집마다 넣어줬거든요. 지금도 우리 선교사들 계속 넣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전두지를 바꿔요. 사우트햄튼에서 어떤 분이 전화와요. 그날 자기 전화와가지고 응응 우는 거예요. 아이, 오케이. 그러니까 여자분인데,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그랬대. 그날 자살을 하려고 딱 준비했는데 누가 전도지 타락하고 넣어주니까 자살을 준비했는 가운데 그날 죽을 판인데 문짝에서 무슨 소리가 나니까 봤대. 근데 우리 교회 전도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 보고 자기 자살 안 했대. 그래서 예수 영접했대. 전도지 하나가 자살을 방지하더라니까요. 이게요. 불안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폐하게 하고요. 서로 교제권이 없애게 하고 계속 혼자서 핸드폰만 보게 하고요. 계속 혼자서 컴퓨터 가지고 게임만 하게 하고요. 밥 먹어도 돼 안 와요. 밥 먹어도 서로 간에 다 앉아가지고 핸드폰만 갖고 있어. 대학 없어. 교제권이 없어져요. 패러시 없어요. 성도의 친교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 어른도 마찬가지고. 더 보세요.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히브리서 이렇게 읽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더욱 힘을 써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한 번도 이렇게 그 예배를 중지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모였어요. 계속 예배 드렸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인생이 변해. 부흥이 있는 곳에 인생이 바꿔졌어요. 부흥이 임한 곳에 완전히 삶이 바꿔집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완전히 이기심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두 가지로, 두 단어로 요약해라고 그러면은, 예수님, 그리고 변화. 영어로 Jesus and Transformation.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돼서 사는가. 그 나온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 못 만나고, 하나님 못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기록을 다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은 자동으로 오는 것이 변화입니다. 예수 만났다 그러는데 변화 안 된 것은 예수 못 만난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책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그걸 다시 나온 거예요. 부흥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옛사람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는 거예요. 저도 담배 많이 피웠거든요. 한 60까지 피우고요. 경찰서에서 경찰서 방이 있잖아요. 방에 직원들 모여가지고요. 포카를 해요. 카드 놀이. 판돈이 70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 판돈이 700만 원이니까요. 이게요.
아, 3일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어디 하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데 돈을 딸 때는 재밌어가지고 좋아가지고 잠이 안 오고, 돈이 잃었을 때는 화가 나가지고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 잠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상해, 머리가 이상해 되거든요. 야, 이래서 도박하면 인생이 이렇게 버리겠구나. 폐가 망치는 게 이게 도박이구나. 이게 도박을 누가 끊어줘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거 도박이고 술이고 담배고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도박 하나도 재미없어요. 게임 하나도 재미없어요. 아직도 혹시 재밌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 있어요? 찬송이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해요. 우리 옆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보다 더 재밌는 게 없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보다 만나는 더 재밌는 게 이제 하나도 없어요. 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기 너희 마음을 안 그리고 너희 몸을, 너희 생각이나 아니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혼 육으로 나눠줬잖아요. 근데 몸이 어디에 와 있어? 지금 예배당 나와 있잖아요. 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거, 혼적인 삶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몸에 대해서 벌써 성경이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영적인 예배가 네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 영적인 예배래요.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마음이 나와요.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래요. 그리고 나서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잘 기도할 때 회개합시다. 성령 받으세요.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세요. 성대의 교제를 하세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을 사세요. 오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가 터지는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 받아서 성령의 삶을 살게 지어다. 성령 충만함이 많지어다. 하나님 음성을 매일매일마다 듣는 제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힘쓰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손은 마음에, 한 손은 머리에, 두 손은 한번 이렇게 머리에, 마음에. 한쪽에는 생각이고 한쪽은 마음, 한쪽에는 감정이죠. 마음이죠. 우리 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부흥이 받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에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터질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지어다. 기도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 살지어다. 성령 간에 교제가 있을지어다.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지어다. 이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흥이 내 손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 가정이 바꿔지고, 우리 교회가 바뀌어지고, 이 민족이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